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처지,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뻐할 때 1년에 단 하루라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성탄절 이날인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만드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에 마땅한 반응이고 성탄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기뻐해야 됩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 동방박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 수많은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모를 것이다, 심지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강조하신 이유,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들려지는 용서의 소식,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천국 영생의 소식을 가져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의 기쁨을 원하시죠. 왜 근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믿음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 뭐죠? 기적의 일종인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구유는요, 믿음을 위한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아니 믿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연출하셨어. 왜 비현실적인 기적을 보이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실까요? 역사적 증거와 성경적 증거 일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죠? 바로 호적 조사, 다윗의 가문, 혈통적 증거, 베들레헴이라는 지리적 증거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의 기준이 본질적이어야 돼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제 기뻐해야 할 때에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슬펐을까요? 빈방 하나 없어서 사람들에게 박대당해서 슬펐을까요? 정작 본인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마구간에서라도 애를 낳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는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없고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합시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면 인생이 기뻐져요. 어렵지만은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자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런 노력들이 쌓일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내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날이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복과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